이런 경계점에서 경고에 들어 생각하고, 일단 오늘 좀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 좀 좌수도 많았을 텐데, 또 위기도 좀 많았을 텐데, 그 위기에서 좀 벗어난 게, 그까지 최소 시점을 갈 수 있을 텐데, 뭐,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역할은, 네, 오늘 좀, 많이 좀 바깥쪽을 많이 더 노리고 간 것 같긴 해. 근데 또 그 이후에 안쪽을 많이 다니면서도 효율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. 나중에 또 대처가 좀 잘 된 것 같아요. 그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 같아요. 뭐, 이렇게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펴선서가 좀 놓친 것도 있어요. 저도 일단 무너지려고 최대한 역전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서로 언젠가는 맞겠죠? 그건 중요하세요. 나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. 이상이 어떤 거죠? 안 붙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파워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너무 안 나왔으니까, 안 나서 뭐, 상대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, 그거에 대한 준비도 잘 해놨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되면 언젠가 또 붙겠죠.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, 지금 여태까지 뭐,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운동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. 보면서, 일단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뭐, 그런 쪽에서는, 지금도 뭐 너무 좋은 성적이 또 일단 카운트 잡으러 들어간 건 있는데 이 성적도 잘 친 것 같아요. 그것도 좀 실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카운트에서 가장 편하게 스트라이크 잡을 수 있는 공을 던졌는데 상대가 좋지 못했는데